동네 구경길입니다. 옛날에 옹달샘이었는가? 물이 말랐네요. 여기 처음이죠?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도 되고요. 충원탑 있어요, 이쪽에. 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이클럽 한번 찾아봐요. 오, 세 개만 있네. 보자마자 세 개만 있네. 아마 없잖아. 조금 봐야지, 그래도. 근데 이래 만들어 놓고 아깝네. 사용한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요. 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생각보다 사람 많이 와요. 한 3년 전만 해도요. 여기 사람 막 많았어요. 사람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어. 저 위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아, 저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겠네. 내리때가 좋네. 응. 아, 사계절 저런 색깔? 예, 사계절 저 색깔을 띄고 있어요. 완전한 단풍 색깔. 저것도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옆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잖아요.
하동공원에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선이 왜 뿜고 계세요? 여기다 수박 좀 심으려고요. 네. 이 밭에 거름이 많이 돼 있네요. 예. 아주 수박이 잘 될 것 같아. 복수박 두 개, 큰 수박 두 개. 이거 계란나무, 계란풀. 이게 엄청 잘 자라네. 거름이 좋아갖고. 이 수박이 여기 심어 놓으면, 잘못하면 이 길까지 갈 수 있어. 여기다가. 풀도 안 나면서. 신선생님, 그 뭐지? 아, 그, 저기, 오늘 요번에 그 나무로 된 거, 6병짜리, 그거, 5병짜리 언제 오기로 했어요? 아직 한 보름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보름 정도? 예. 요번에 이렇게만 해놔도 주변 관리가 되거든요. 예. 풀도 못 자라고. 됐다. 여기다 심지 뭐. 큰 수박. 예. 큰 수박은 여기다 심을게요. 선이 힘든데 그만하지요. 어? 이제 그만해요. 아유, 모종 사온 게 있는데 모종을 해야죠. 응? 그래도 참는 그런 미덕을 키워. 응? 이거 하면 되겠지. 나중에 걸음 좀 더 묻어두면 되고. 이제 수는 따야 되니까, 신선생 나중에 그만하라고 좀 종용하지 마요. 예. 응? 개면 충분히. 이렇게 해갖고 신선생, 이 풀을, 뽑은 풀을 있잖아요. 이 주변에다 해가지고, 수분을 좀 잠재워서, 물 안 줘도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풀렸어.
멧돼지도 좀 덜 내려오겠지, 설마. 시선생, 맨날 우리가 밖에서, 밖에서 사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독립을 하자고요. 응? 그럴 거예요? 예. 저 옆에 심으면 되겠네, 참외는요. 참외 어디? 바로 옆에 여기. 그 옆에. 옆에? 예. 꽃이면 나도 괜찮지. 어디 멀리 뭐. 이쪽에 이렇게 확 두 개가 번지면은 어려울 건데. 그래, 그렇게 뭐. 참외하고 수박하고 이원성이 나타나야 되죠, 항상. 두 개. 잠깐만. 예. 뭐 거기에까지는 뭐 하지 말고요. 그 두릅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해도 좋겠는데 신선생 여기서 좀 나가도록 하지. 그러죠. 차라리. 예. 참외 어째서요? 참외 갖고 올게요. 스님 거기는 뭐 심으려고 해? 참외. 예. 참외 두 개 사왔어요. 참외 두 개. 그 다음에 복수박 두 개, 큰 수박 두 개 해갖고, 여섯 개가 요번에 올해 우리 여름 식량. 예, 과일 식량 이렇게. 과일 식량. 하나는 여기다 심어버리자, 그냥 여기. 여기 이쪽으로 해서 오르게끔 해야 되니까. 예. 언제 걸음 좋으니까 산이 너무 작아요. 올 21년 여름 농사, 가을 농사는 이걸로 끝입니다. 수박 4개 하고 참외 2개로 해갖고 먹고 살아야죠. 네. 컨디션 어떠세요? 아, 예. 15.5. 예? 요즘은 영상 안 찍으려고 아주 난리를 쳐갖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니, 영상 찍 스님 안 해요. 스님 안 해요. 신선생님은 저기 해탈 열반하시게 놔두고. 가만 하라고? 예. 왜냐면 지금 뭔가 집중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하기 싫어하니까 내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지라 해요. 선생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싫죠? 싫은 것보다도 그냥 가급적이면 이제 뭐 그동안 또 할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냥 침묵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지. 오늘 뭐 너무 많이. 예, 맞아요. 경전도 너무 많이 읽고요. 또 법문도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진지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탐구해 나가는 사람이 조금 그렇게 많이 없지요. 진지한 구도자, 수행자가 많이 없지요. 그래. 창원에서 여기까지 이 빗속에서 찾아오셨는데 예. 찾아오시는 순간에 내가 신선생 생각이 나더라. 신선생님 그 타파 속에서 그 빗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찾아왔을 때 딱 느낌이 우리 그 성함은 내가 정확한 박백현? 예. 한번 내가 댓글 본 거 같다. 저도 박 선생이라 불러주세요. 아, 박 선생님이 딱 오시는 순간에 예. 신 선생님과 크로즈업이 딱 되는 거야. 느낌이 똑같이 왔거든. 예. 스님 감사합니다. 신 선생님 여기서 내려봤을 때 그 흰차 쫓겨난 예. 거 마티즈 예. 딱 내려왔을 때 약간 군용차 같은 느낌? 저거는 군용차 같은 느낌이 들더라. 약간 어둡고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
오늘 근데 사람 너무 기분 좋아. 뭐, 마음이. 진짜. 말만 들어도 뭐, 해타 열방하는 것처럼. 아, 이런 진짜. 항상 유튜브로만 보다가. 뭔가 어떤 얘기를 해도 뭔가 이렇게 신기하고, 편안하고, 또 우리 신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말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뭐 진짜 머리 잘 깎았어요. 진짜요? 내 말이요, 내 말이요. 아, 그니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머리 깎고서 내밀었는데, 그 다음에 삐삐머리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머리 길러봐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어울리는 거야. 내가 신중하게 말했지. 원하면은 원래 기르게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보니까 신선생 이미지하고 깔끔한 거는 딱 진짜 머리가 삭발이 맞다. 헤어스타일이지. 이거는 신분을 표현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신선생 요 앞전에도 누가 댓글 냈는데, 아니, 신선생 머리 깎은 지 얼마 됐다고 선생이란 말을 붙이냐는 거야. 항의가 들어왔더라고, 댓글로. 그렇게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거거든. 신선생이 이름인데, 그거를 뭐 선생으로 내가 존칭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사람이 신선생이는 자체가 이 사람의 그거지. 캐릭터이면서 이름인 거지. 저번에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딱 유튜브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의문을 품는 게, 어? 저분 뭐지? 딱. 네. 저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저 형상 머리가 깎았고, 이제 승리를만 생각하는데, 이제 존칭을 선생님이.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하는 거야. 이 선생님 정치하고, 이제 그리고 또 여기, 비구니심 홀로 지금 내가 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나름대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정체가 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저요? 예. 저는 신선생을 해가지고 여기 뭐 그냥 앉아 공부하시는 분이 다 했죠. 예. 제가 더 이상 거기서 뭐 무슨 생각 하겠어요. 그리고 스님의 뭔가 그런 교회를 엄격하시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 보낼 정도면은 뭔가 깨끗하니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거 뭐 유튜브가. 감추려고 마음먹었으면 감췄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냥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앞에 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 여기 유튜브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오게 된 동기, 뭔 거, 그리고 또 이제 놀랬던 게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도 싹 드러내고. 손님 자리 드러내고. 법탁을 딱 드러내고. 아, 신선생님이. 뭔가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스님도 거기에 뭔가 상을 딱 틀에서 벗어났잖아요. 덕분에.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 내가 승리라는 상을 이미 버렸어요. 아, 그래요? 내가 내놓은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처음에 나는 예불할 때면 승려고 그 다음에 농부다 그랬잖아요. 그 한국경이다 보죠. 예. 그게 맞아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농사꾼이고 그잖아요. 또 할 때는 아빠고 여러 가지 미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인간한테는 그게 다 있죠. 여러 가지 색깔들이. 거기 뭔가 뭐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라오면서 각 종교를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거기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불교는 이래 돼가지고, 스님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법복을 입고, 뭐, 머리는 깎고,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신부님은 뭐, 어떻게 살고, 목사님은 있잖아. 이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인간의 관념들입니다. 개념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지각하면서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관념을 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옛날에 그 깨달은 이렇게 성자들이나 현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지나 참나밖에 없다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하나의 가상이라고. 이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우주가 그 가상현실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또 과학자들이 이렇게. 근데 요즘 뭐라 가상 앞에도 막 그냥 예. 상장되고 그러잖아. 예. 안 그래요? 예. 그게 우리 옛날에 언제 생각해봤어? 옛날에 다 돈 갖고 다녔잖아. 지갑에 뚝뚝하이. 우리 때는 뭐 카드를 쓴다는 거 별로 없었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카드를 인정하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요즘은 페이가 인정돼버렸잖아. 그리고 뭐 바로 보내잖아. 서로 거래해버리잖아.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돈이 이제 가치가 이제 폭락해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 가상화폐가 이제는 또 글로 또 가상화폐가 이제는 좀 그게 화두처럼 들어오는 거야 이제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였거든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니까 이제 디지털로 이 세상이 변화되면서 했는데 원래 이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우주가 일종의 가상현실, 가상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가상이지 뭐. 모든 것이 가상이지. 예, 우리가 그 좋은 예로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는 거기 진짜같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꿈속에서 뭐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누구 사람을 만나서 할 수도 있는데 그 꿈을 꾸는 동안에만 진짜 같은데 아침에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니까 보면 거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생시의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시절 학창 시절이 그때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실체가 있나요? 그냥 뭐 사진 몇 장이 그게 옛날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맞잖아요. 그 가상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내 머릿속에 막 기억 속에 남아있어. 옛날 친구도 학창 시절에 뭐 내 기억들이 그렇듯이 모든 삶이 내가 죽음의 순간에 막 딱 걸 때 아 한바탕 꿈을 꿨구나. 바로 그때 꿈과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시기가 그 생사의 시기가 죽음의 순간인 것 같아. 딱 찰나에 딱 내가 숨이 딱 끊어질 때 아 꿈이었구나 이게 나 악몽이었네. 그 영화에 그 꿈이란 영화 있었잖아. 스님이 막 꿈에서 그 결혼해가지고 막 자식을 두고 막 파괴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몇 년간 막 자기가 그런 걸 겪었다가 나중에 딱 깼을 때 꿈이었잖아요. 정말 그랬는데 우리 이것도 결국 다 꿈이고 딱 내 진화로 합일되는 순간에 그냥 다 꿈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때 웃을 수 있지.